네, 그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 강연은 과학과 기술에 대한 기원이라는 굉장히 큰 주제를 다룬 만큼 그 시기적으로도 아주 오랜 시기에 예를 들어서 우리 인류의 조상이라고 할수 있는 여러 종들이 등장했죠. 호모 하빌리스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그 이집트와 이제 메소포타미아를 거쳐서 근대 과학 혁명 그리고 최종적으로 지금 현재 우리가 생각하는 현대 과학 이 어떤 그 복잡한 통상적으로 얘기되는 그리스 과학이 원류다 하는 주장이나 생각보다는 훨씬 더 복잡한 기원을 갖는다는 점을 홍성욱 선생님께서 굉장히 설득력 있게 논의하셨는데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약간 상식과 반하거나 약간 도발적일 수가 있는데 물론 과학사학계 내에서는 사실은 잘 알려진 논의이긴 하지만 그래서 여러 가지 다양한 질문과 토론이 이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우리가 또 토론자를 두분 모셨고요. 그 토론자 두 분께서 질문을 해 주시면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듣고 그다음에 이제 청중들의 질문과 그다음에 이 지금 강연을 이제 온라인상에서 보고 있는 다른 분들의 한화고 학생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의 질문들을 받는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일단 토론자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제 홍성 선생님 왼편에 계신 분이 이제 고계원 교수님으로 고등과학원의 난제연구센터의 교수님으로 계십니다. 예, 그 다음에 그 옆에 계신 선생님이 서울대학교 사회학과의 송호근 교수님이십니다. 예, 일단 고계원 선생님부터 먼저 시작하실까요? 예. 항상 그홍 선생님 연설을 그 저기 강연을 들으면 내용이 너무 풍부해가지고 그냥 머리가 그냥 공간이 넓어지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이죠. 오늘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아, 제가 하나 묻고 싶은 건 이거 그냥 굉장히 오랫동안 제가 관심이 있었는데요. 그 과학사 하시는 분들 중에 그 아랍 문명이 얼마나 우리의 과학에 영향을 끼쳤나 어떤 그 우리 그리스로부터 출발했다는 이런 그런 생각이 이제 조금씩 무너지기 시작하는데 그럴 때그 아랍의 영향이라든지 이런 것도 또 역사학자들이 주목을 해서 다시 그런 일이 더 빨리 벌어지지 않나 이런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랍 문명이 굉장히 과학사로는 중요했고요. 큰 영향을 미쳤죠. 제가 여기서 사실 거의 언급을 안 했는데, 이게 제그 강의가 서양의 고대부터 과학혁명까지 이렇게 과학사를 다룬다기보다는, 이제 과학의 기원을 그 그리스 과학에서 찾는, 이제 학자들이 많은데요. 물론 그게 전혀 의미가 없다 이런 건 전혀 아니고요.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과학의 기원은 다양한 방식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수 있는데 그렇게 다양한 방식으로 생각하는 그런 어떤 일들이 왜 일어나냐, 왜 진행되고 있는가 하는 것들을 조금 더 높은 차원에서 이해를 해보자 하는 게 이제 제 목적이어가지고 그리스 과학 그리고 그리스 과학을 낳았다고 그리스 과학에 영향을 줬다고 알려진 바빌론과 이집트 그다음에 그게 이어졌다고 알려진 과학혁명 이런 식으로 이제 강의를 했을 뿐이고요. 사실은 아랍의 과학이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알하젠 같은 아랍 학자는 이제 이븐 알 헤이탐이죠. 근데 이 광학과 또 시각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업적을 남기고요. 예를 들어서 고대 그리스인들이 그 논쟁을 했지만은 해결하지 못했던 문제가 우리가 사물을 인식하는 게 이제 왜그 밖에서 빛이 들어와서 인식을 하는 거냐, 아니면 눈에서 빛이 나가는 거냐, 이거를 사실은 해결을 못했는데 이제 알하젠 같은 사람이 여러 가지 이제 그 확실한 증거들을 대면서 그 눈에서 빛이 나가는 게 아니라 밖에서 빛이 들어오는 것이다. 그리고 이제 그게 그 시신경으로 어떻게 연결이 돼서 그 이미지가 어떻게 맺히고, 예를 들어서 망막에는 그 이미지가 거꾸로 맺힌다. 이런 것들을 밝혀내거든요. 예, 그래서 그게 이제 사실은 그 이후에 비텔로라든지 케플러라든지 데카르트라든지 이런 사람으로 이어져서 그 광학들이 그 17세기에 이제 발전을 하기도 하고요. 대수학도 물론 아랍에서 많이 발전을 했고, 그다음에 말 그대로 알케미라고 불리는 그것도 이제 아랍의 근원을 가지고 있고, 의학도 그렇고요. 천문학에서는 사실은 그 아랍에서 그 태양 중심설
것들에 대한 어떤 고려가 등장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뭐 아주 심각히 제시를 한 건 아닌데, 그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겠다라는 식의 그 지구 중심설에 대한 어떤 그 문제제기 같은 것도 이제 아랍에서 등장을 하고, 뭐 코페르니쿠스가 그런 거에 영향을 받았다 하는 그런 뭐 해석들도 있고요. 그러니까 사실 뭐 아랍의 영향은 굉장히 여러 면에서 중요했고, 아직도 사실 그 많이 연구가 안 된 그런 문헌들이나 뭐 이런 것들도 과학사적으로 많이 있습니다. 예. 예. 그 선생님 혹시 더 추가 질문? 아니요. 예. 이따 나중에 또 하시면 송원 교수님 부탁드립니다. 예. 강의 잘 들었습니다. 그 상당히 재밌고 반드시 뭐 과학 이걸 과학적 뭐 분석이나 사고라기보다는 이제 과학사에 관련된 조금은 좀 인문적인 강의라서 저같이 과학 수학을 매우 못하는 서울대 교수에게는 상당히 편안하게 들렸습니다. 제가 요즘에 앞둔 교양이 여기 참여하고 나서 교양이 상당히 늘어나고 있음에 매우 만족하고 있습니다. 그냥 이 프로그램의 주제와 관련해서 제가 한두 가지만 이렇게 한번 좀 말씀을 드려 보겠습니다. 뭐 반드시 조금은 이제 사회과학적인 그 질문이기도 하고 또 문제제기이기도 하기 때문에 여기 저기 청중들께서 답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 강의에서 그 강의와 관련해서 보면 제가 이제 오리진에 초점을 두고 본다면 다시 한번 질문해 보고 기술의 오리진은 무엇인가? 이게 지금 저한테는 분명하게 이렇게 떠오르질 않고 있다. 이게 과연 생존이냐? 생존을 추구하다 보니까 나타난 게 생존 수단으로 만들어진 것이 기술인가? 아니면은 아까 말씀하신 욕구와 욕망의 표현, 표출하다 보니까 그게 표출 수단으로 만들어진 그것이 기술일까? 아니면 그걸 다 포함한 것인가? 이거를 그 과학 쪽에서는 이 기술을 어떻게 정의하는지가 좀 궁금해졌고요. 마찬가지로 과학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과학이 이성의 직접이 결과냐, 아니면은 이 지식의 체계화로 만들어진 것인가? 지식의 체계화를 우리가 과학이라고 해야 될 것인가? 아니면 이성적인 관찰 그 자체가 과학인가? 물론 이제 누적된 무엇인가 필요할 텐데, 과학을 또는 공포심의 발로인가? 공포심 또는 두려움, 호기심의 결과인가? 물론 그 사이에 뭐 지식 같은 게 매개가 되면서 과학이 생겨날 텐데, 그 과학의 기원이 과연 뭔가, 다시 이제 본질적인 문제로 돌아가서 좀 궁금해졌습니다. 세 번째는 이 과학과 기술의 관계인데요. 과학이 기술을 낳느냐, 또는 뭐 기술이 과학 쪽에 영향을 미친 건가, 그걸 밀고 땡기는 관계냐, 요즘 뭐 사람과 과학으로 보면 이 밀당 관계냐, 아니면 중간에 네 개가 들어있는 것인가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지금 그 홍 교수께서 설명하신 것은 그리스에서는 과학, 그 다음에 기술이 분리되어 있다. 실용적인 무엇이 분리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역사학에서는 뭐라 그러냐면 산업혁명이 왜 일어났을까? 이렇게 질문을 하면서 독일과 영국의 당시의 기술 수준을 따져보면, 그리고 과학 수준을 따져보면 실제로 독일이 훨씬 높았다. 근데 왜 영국에서 산업혁명이라고 하는 대규모의 기술 폭발이 일어났는가? 이거는 사회학적인 설명이죠. 사회학적인 설명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말은 profit seeking, 이윤 추구의 제도가 잘 되어 있었다. 마켓이 하나로 통일되어 있었다. 그 다음에 수요가 기술을 만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사회적 압박이 대단히 심했다. 계급적인 요구가 심했다. 그런 얘기죠. 이건 이제 이렇게 얘기하면 제도적인 설명이 되잖아요. 근데 아주 그 오랜 고대로 올라가서 과학과 기술은 관계가 뭐냐? 이 중간에 어떤 매개가 있는 것인가? 아니면 그냥 양자 사이를 주고받은 그런 형태의 설명이 가능한가?
왜 제가 이런 질문을 드리냐면 우리나라 조선의 금속활자 세계에서 제일 먼저 발명했다고 그러잖아요. 왜 그랬을까? 기술이 엄청나게 축적이 돼서 그랬을까? 아니면은 세계에서 가장 높은 아무튼 활자 기술을 가지고 있었을까? 아니면 활자를 만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이 사회적 또는 권력적 배경이 있었을까를 질문한 겁니다. 저는 사실 후자로 설명하고 싶은데 그렇게 보면 과학과 기술, 그 당시에 뭐 장영기술도 있었고 과학적인 수준이 뭐 그런대로 발전해 있었겠지만 이 두 개 가지고는 설명이 안 될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세 번째 질문이 과학과 기술의 관계는 어떻게 설명해야 될 것인가 이겁니다. 예, 뭐 질문이 굉장히 그 광범위하고 그 좀 제가 답하기 힘든 뭐 이런 부분도 있는 것 같은데요. 그 일단 그 선생님 질문하신 부분과 제 강의한 내용이 문제의식이 조금 이제 다른 부분이 하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선생님은 지금 송호원 선생님께서는 그 과학이나 기술의 기원을 어떤 인간 마음의 어떤 부분에서 그 기원을 찾을 수 있느냐, 아니면 뭐 호기심이냐, 아니면 생존의 어떤 본능이냐, 아니면 뭐 그 잉여나 과잉을 만들어내고 싶은 어떤 허영의 욕심이냐, 뭐 이런 거에서 뭐냐 하는 부분. 그러니까 인간 마음의 어떤 부분이 기술의 기원이 되고 인간 마음의 어떤 부분이 과학을 낳고 뭐 이러느냐 하는 이제 부분에 더 관심이 많으신 것 같은데, 사실 저도 뭐 이런 요번 강의를 준비하면서 그런 쪽으로 그러니까 그 뭐라 그럴까, 인간 마인드의 에볼루션이라 그럴까요? 인간의 마음이 어떻게 진화를 했는가라는 것에 대한 연구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도 뭐 조금 이렇게 보기도 했는데, 근데 제 초점은 사실은 이제 그게 아니라 제 초점은 두 가지였는데, 하나는 이제 문명사적으로 어느 지역에서 뭐 기술이 먼저 나왔냐, 혹은 과학이 먼저 나왔냐, 과학의 오리진이 무엇이다라고 볼 수 있느냐 하는 거 하나랑, 두 번째는 왜 후대 역사학자들이 다른 것들은 배제한 채로 예를 들어서 고기에 초점을 맞췄느냐 하는 거죠. 왜 그리스에 초점을 맞췄느냐. 그리스는 사실은 과학만이 아니라 철학의 진원지라고도 알려져 있잖아요. 철학의 진원지. 그다음에 알파벳 문자의 진원지라고도 알려져 있고, 뭐 수학의 진원지, 기하학의 진원지 당연히 되고요. 과학의 진원지니까 서양 문명의 진원지다라고 이제 보통 해석되는 그런 거고요. 서양 문명이 과학과 철학과 알파벳 문자와 뭐 이런 것들을 발전시켜서 결국 다른 문명을 그 뭘 압도한, 다른 문명을 지배한 뭐 그런 게 이제 뭐 18세기 정도 이후에는 이렇게 분명해지는데, 뭐 그 근원이 뭐냐라고 봤더니 뭐 그리스다. 그리고 거기가 또 보는 정치적으로도 데모크라시 뭐 이런 것에 근원이다. 그러니까 서양에서 좋은 건 다 나왔다. 그것도 그리스에서 뭐 이런 식의 그 생각들이 뭐 굉장히 많이 그 이렇게 가르쳐지고 교육되고 있고, 뭐 그래서 저는 이제 뭐 토론토 대학에 있었는데 거기서 보는 그 클래식과들 이런 과가 뭐 그렇게 막 인기 있지는 않아요. 인기 있지 않지만은 그 클래식과에서 이렇게 있는 교수들, 그러니까 그리스를 연구하고 뭐 이런 교수들의 자부심, 그러니까 이런 건 뭐 대단했던 것 같거든요. 제가 만나본 사람들의 얘기들은 우리는 그 어떤 뭐라 그럴까, 왜 서양이 이렇게 뛰어난가의 그 근원을 파헤치는 사람들이, 그 원천에 대해서 연구하는 사람들이다. 뭐 이런 식의 어떤 뭐 어떻게 보면 한편으로 보면 약간 레이시스트적인 뭐 그런 생각 같기도 하고, 뭐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더라는 거죠. 근데 이제 과학사에서도 사실 비슷한 그 해석들이 그 지배적이었었는데요. 그리스를 그 과학으로 보자. 그리고 왜 다른 데는 과학이 아니었나. 뭐 자연에 대한 지식을 발전시켰음에도 불구하고 왜 다른 곳은 과학이 아니었나. 라는 이제 해석이 지배적이었는데, 최근에 80년대 들어서 그 실험과학과 어떤 실험실, 실험적 실천 이런 것에 주목을 함으로써 이제 그런 해석이 바뀔 수 있는 어떤 그런 여지 같은 것들이 지금 이제 생기고 있는 게 아닌가. 이제 그 부분은 제가 나름대로 그 생각을 했던 부분인데, 저는 이제 그쪽에 관심이 있어가지고 아까 선생님이 말씀하신 뭐라 그럴까, 인간 마인드에 대한 부분 뭐 이런 거를 이렇게 인간 정신에 대한 부분을 깊게 이렇게 들어가지는 못했어요, 이번 그 강의에서. 그러니까 아까 뭐 선생님 말씀대로 정말 그 플로어에 계신 분들 중에서
선생님이라도 뭐 이상욱 선생님이라도 좀 뭐 그런 것 쪽으로 조금 보충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그 마지막 질문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은 뭐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저는 그 과학화 기술이 제가 말씀드렸죠. 굉장히 다른 활동으로 오랫동안 발전을 했기 때문에 그것들이 만나기 위해서는 사실은 지금은 그래도 상대적으로 잘 만나고 있는 편인데, 그렇지만 지금도 이제 많이 다르죠. 사실 과학화 기술은. 근데 만나기 위해서는 어떤 매개가 필요했다는 데는 동일합니다. 그리고 제가 사실은 예전에 한 연구에서 그 매개물을 세 가지로 제시를 했어요. 하나는 그 17세기부터 나오기 시작한 그 사이언티픽 인스트루먼트들이 과학화 기술을 이제 첫 번째로 매개를 했다. 그러니까 도구들, 과학 측정 기기들, 망원경들, 뭐 이런 과학에서 사용, 과학자들이 사용하는 기계들,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스칼라. 스칼라는 젠틀맨이었거든요. 유럽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과 그 장인들, 좀 사회적으로 직위가 낮고, 이런 장인들을 그 연결을 시켜줬고요. 두 번째는 이런 과학자와 엔지니어가 그 같이 만날 수 있는 공간들이 이제 생기기 시작을 합니다. 아주 서서히 생기기 시작을 하는데, 뭐 대표적인 게 이제 18세기 영국에 있었던 그 루나 소사이어티, 만월회라고 불리는 뭐 이런 데서 그 뭐 조사이어 웨지우드라든지 제임스 와트, 조셉 프리스틀리 뭐 이런 사람들이 이제 만나죠. 매스 볼튼 뭐 이런 사람들이 만나서 같이 뭐 자연 철학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기술에 대해서는 뭐 논하고 사업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고 뭐 이런 이제 그런 이제 공간들이 생기고요. 이제 세 번째는 그 19세기 정도가 되면은 과학과 엔지니어링 혹은 과학과 테크놀로지 양쪽을 다 아는 사람들이 생긴다. 그러니까 하이브리드 피플, 하이브리드 펄슨 같은 사람들이 생겨서 이 두 사람들이 뭐 과학과 기술을 이렇게 넘나들거나 혹은 양다리를 걸치고 있거나 하면서 이 두 개의 서로 다른 문화와 언어, 가치 이런 것들을 이제 매개하기 시작을 하고, 그런 게 이제 20세기에 들어서 그 세 가지가 어떤 기술적인 매개, 그러니까 테크놀로지컬한 매개, 좀 공간적인 매개, 그다음에 인적인 매개 이런 것들이 훨씬 더 가속화되고 세계와 또 연결이 되는 과정들이 이제 20세기에 들어서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게 제 해석이었거든요. 예. 혹시 이제 제가 후속 질문 하나만 더 해보면요. 이 과학사 지금 말씀하신, 제가 이제 그 과학사에 대해 무지하다는 걸 전제로 해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과학과 기술의 기원이 그리스로 두는 것이 혹시 과학사라고 하는 이 분야가 서구에서 개발되고 그래서 서구 중심적으로 지금 구성한 것은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자꾸 들어요. 왜 그러냐면 제가 뭐 다 가보셨겠지만 진시황 등을 가보면 제가 하루 종일 봐도 저 테크놀로지가 어디서 나왔을까에 대한 궁금증이 풀리질 않거든요. 그다음에 그 아무튼 만들어 놓은 그다음에 뭐 각도라든가 그다음에 사람들 진열해 놓은 인류학적인 어떤 발상들 그다음에 그걸 만든 기술들은 뭐 어마어마한 거로 보이는데, 혹시 이 과학이라고 하는 것이 근대와 결합이 되면서 서구 중심적으로 지식 체계를 만들었기 때문에 중국과 그다음에 이슬람과 중앙아시아에서 만들어진, 조금 전에 말씀 질문이 있으셨습니다만, 그것이 전부 다 사장돼 버리고 기원이 지금 잘못된 거 아닌가 이런 느낌도 얼핏 들거든요. 이건 좀 사실 사회과학적인 그 질문입니다. 홍 교수께서 그 느낌은 어떠신지 뭐 받으시는 그 일반적으로 기술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과학의 기원이 그리스다라고 얘기하는 거고, 기술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사실 그리스에서의 기술은 정말 미미한 수준이었습니다. 오히려 기술은 로마가 훨씬 더 발달했죠. 로마에 지금 지어진 뭐 건물들이나 수로, 뭐 목욕탕 이런 것들 다 있으니까요. 근데 로마는 오히려 이제 과학에는 별로 관심이 없었고요. 그리고 서구 학자들도 예를 들어서 한 1700년 정도까지를 봤을 때, 그러니까 18세기 초 정도, 뭐 17세기 중반 정도까지를 보면은 중국이 서구보다 훨씬 잘 살았고 기술적으로 훨씬 뛰어났다 하는 걸 인정합니다. 다. 예, 중국이 훨씬 낫다. 뭐 배 만드는 것도 그렇고 뭐 다른 여러 가지 뭐 이런 걸 봤는데 훨씬 나라 자체도 훨씬 부강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문제는 왜 이제 서구가 앞서기 시작했냐는 하는 거죠. 그게 어떻게 보면 서구에서는 과학혁명이 일어나고 산업혁명이 일어나고 그 정밀한 기계들이 생기고 뭐 그 화약 같은 것도 중국에서 결국 왔지만은 중국보다 훨씬 더 뛰어난 그 대포들을 만들고 군함들을
만들고요. 뭐 쇠로 배를 만들어서 그걸 가지고 이제 대포를 장착해서 중국에 가서 중국의 항복을 받아내고 뭐 이런 일이 왜 생겼냐 하는 그게 결국 뭐 과학혁명과 산업혁명 그 두 번의 혁명이 그 서구를 다른 문화권보다 압도적으로 이렇게 강하게 만들었던 그런 과정이었다 정도로 이제 해석을 합니다. 그 전까지는 사실은 뭐 유럽의 힘이라는 게 그 중국에 미치지 못했다. 기술력도 마찬가지고요. 그렇게 평가를 하는데 그걸 거꾸로 생각을 해보면 오히려 이제 기술이 과학화됨으로써 기술이 좀 더 합리적인 것이 되고 과학적인 것이 되고 그 다음에 사회적인 지위도 높아지고 기술자들의 뭐 이러면서 그 서구가 앞서기 시작했다. 뭐 이런 식의 해석이죠. 예. 예, 그 이제 청중들로부터 좀 더 질문을 받을 텐데 그 전에 이제 제가 선생님들 그 생각하실 시간도 드리고 그 다음에 저도 궁금한 게 있으니까 그 저 모더레이터의 그 직권을 남용해서 질문 하나 드리면 그리고 사실은 제가 이제 요청받을 때 홍성 선생님이 물론 강의는 굉장히 클리어하게 해주셨지만 그 내용을 약간 정리하는 역할도 좀 부여받았는데 마침 제가 질문을 던지기 위해서는 그 부분이 좀 필요해서 그걸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지금 송 교수님 그 질문 내용과도 연관이 되는데 제가 이해하기로는 이제 그 홍성욱 선생님이 과학의 기원, 과학 기술의 기원이라고 할 때 거기 앞에 괄호가 현대라고 붙어 있잖아요.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물론 이제 제가 배웠던 그 과학 기술사의 예전 버전들은 송 교수님 말씀하신 건 상당히 오리엔탈리즘적인 생각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과학기술사 연구의 특징들은 사실 다양한 종류의 과학이 존재하고 아까 선생님 말씀하신 그런 중국의 과학이나 인도의 과학처럼 지금 현재 우리가 연구하고 있는 과학과 다른 세계관과 다른 방법론과 다른 어떤 그 존재론들을 가진 과학이 존재했었고 실제로 수행 가능하다는 점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제 중요한 건 지금 21세기 이 시점에서 전 세계에 가장 많이 실행되고 있는 과학의 형태 그게 현대과학일 텐데. 그러니까 지금 더 이상 우리가 그 우리 전 조상들의 굉장히 훌륭한 과학을 안 하잖아요. 전통과학을 우리가 더 이상 안 하고 지금 결국 서양에서 유리한 과학을 하는데 그런 현대과학의 기원에 대해서 저는 말씀하셨다고 생각이 되고 그 현대과학의 기원에 대해서 흔히 그리스 과학을 받아서 과학혁명에서 완성된 형태가 이제 발전했다는 식으로 얘기하는데 사실은 그리스 과학은 요즘 말로 쉽게 얘기하면 이론 과학에 상당히 강조점이 있었고 현대 과학은 그에 비해서 이론만 하는 게 아니라 실험 과학이 굉장히 강한데 그럼 그 실험은 어디에 왔느냐 그거는 연금술이라든가 아니면 기계 제작자들 여러 가지 그 근대 과학혁명 시기에 오히려 그리스 과학에서 받은 실용적이지 않은 것에 대해서 이론화시키고 그다음에 세계를 우주를 이해하려는 그런 어떤 치밀한 이론적 탐구와 그런 어떤 실천적이거나 실험적인 탐구들이 결합해서 현대과학의 기원이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걸로 이해를 했는데요. 제 질문은 이렇습니다. 이제 이 강연 제목이 현대과학 현대 자는 없지만 어쨌든 현대라고 생각하면 과학기술의 기원인데 근데 과학의 기원은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은 현대기술의 기원은 말씀을 안 하신 거거든요. 직접적으로. 그런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흔히 그 이제 이것도 역시 통상적인 사람들의 이해는 현대 기술 즉 공학 엔지니어링은 응용과학이다라는 생각들을 많이 가집니다. 즉 뭐냐면 그 전까지 기술자들이나 장인 수준에서 상당히 시행착오 수준에서 축적적으로 도제식으로 유지되어오던 기술이라는 분야가 19세기 이후로 굉장히 체계적인 과학 지식을 받아들여서 그 과학지식에 기반해서 어떤 그 기술적 진보들을 혁신들을 훨씬 빠른 속도로 이룰 수 있었고 그래서 응용과학으로서 기술이 변화하면서 공학이라는 학문이 정착했다 뭐 이런 식의 담론이 보편적으로 그 사람들한테 쉽게 다가갈 수 있는데요. 제 생각에는 홍성 교수님은 좀 거기서도 약간의 트위스트를 주실 수 있을 것 같아서 그 얘기를 좀 여쭙고 싶습니다. 네, 현대 기술의 기원이 무엇이냐 뭐 아까 제가 이제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사실은 그, 뭐, 글쎄요. 제가 이렇게 얼핏 생각만 해도 한 10가지 정도의 다른 답이 그거에 대해서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현대 기술의 기원을 어떤 것으로 잡냐에 대해서요. 제가 어떻게 말씀을 풀어가야 될까요? 그 아까 헤론의 그 기관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보여드렸죠. 헤론이 그 증기를 사용해서 이렇게 뱅글뱅글 도는 기관을 만들었어요. 근데 그게
이제 왜 만들었냐부터가 약간 이상해요. 도대체 뭐에다 쓸 거냐, 뭐 약간 이렇게 재밌게 보려고 만들었을까, 뭐 이런 생각도 있고, 아니면 정말로 뭔가 이렇게 기술적으로 이용해 보려고 그랬는데 그 당시에 그 그리스 문화가, 헬레니즘 문화가 그런 거에 대한 실용적인 어떤 가치 이런 거를 높게 사지 않아가지고 그 이용을 해볼 수 있는데도 못했다, 뭐 이런 식의 그 해석도 될 수가 있는데, 최근에 하나는 그 천체 운동 같은 거를 한번 이렇게 기술적으로 재현해 보려고 그랬던 거 아니냐. 그러니까 천체가 자동적으로 돌아가는데 그 자동적으로 돌아가는 그 메커니즘이 어떻게 해서 가능한가 하는 것들을 한번 이렇게 시연해 보이는 그런 용도 아니었냐라고 얘기가 됩니다. 근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는 그게 그러면 그 당시에 그 기술을 잘 발전시켰다면은 증기기관이 가능했겠느냐 하는 이제 질문을, 가상적인 질문을 해볼 수가 있어요. 뭐 어떤 분들은 뭐 그럴 수 있었다, 충분히, 왜냐면 증기의 힘을 이용하는 거였으니까. 근데 저는 이제 그렇지 않다라고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은 이제 나중에 증기기관이 이용된 걸 이렇게 보면요, 그 제임스 와트가 상당히 그 골머리를 앓았던 문제 중에 하나가 그 증기기관이 내 피스톤이 왔다 갔다 하는 실린더를 정교하게 깎는 문제였어요. 그게 아래 위가 똑같아야 되거든요. 실린더의 그 직경이 똑같아야 되는데, 그거를 오차 없이 똑같이 깎을 수 있는 상당히 큰 규모의 실린더를요. 그 기관으로 힘을 이용을 하려면 그렇게 돼야죠. 우리가 그냥 그 엔지니어링한 디테일을 생각하지 않으면은 아 그거 만들면 되지 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거 만드는 게 굉장히 난제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잘 안 됐던 문제였어요. 근데 마침 이제 그 시기에 그 로빈슨이라는 엔지니어가 밀링 머신이라는 거를 개발을 해요. 그러니까 실린더 깎는 기계예요. 사람이 깎는 게 아니라 기계가 깎아요. 기계가 깎아서 한 오차가 100분의 1mm 정도가 나게. 그러니까 위의 직경과 아래 직경이 오차가 100분의 1mm 정도 날 수 있는 그런 실린더를 깎아요. 그러니까 그 실린더를 가지고 기관을 만들었던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거꾸로 생각을 해보면은 그 밀링 머신의 전통이 어디서 나왔냐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한 18세기 중엽 정도, 그 조금 전에 18세기 초 정도가 되면은 영국에서 아주 간단하나마 공작 기계들이 생기기 시작을 합니다. 기계를 만드는 기계들이죠. 저희가 이제 뭐 선반이라든지 뭐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기계들이 만들어지기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전에는 기계들을 다 사람이 깎았는데, 그게 아니라 이제 기계로 하여금 기계를 깎는 거예요. 나사를 깎을 때도 기계가 깎게 하고, 스크류 같은 것도 기계가 깎게 만들고 하는 전통들이 생기는데, 얘들이 이걸 어디다가 썼냐, 당시에 그 기계들을 왜 이렇게 그럼 많이 깎아야, 산업혁명 이후에야 당연히 기계들이 많이 사용이 됐겠죠. 그런데 그 깎은 기계들의 하나의 용도는 과학기기들이었어요. 과학기기들. 예, 과학기기들이 정교해지면서 거기에 이제 많은 부품들이 필요해지고요. 특히 그 뉴턴 과학 이후에 그 오렐이라는 그 태양계의 모형을 이렇게 만들어서 스스로 작동시키는, 태엽을 이제 감으면은 그 모형이 스스로 작동되면서 행성의 운동을 재현을 하는 이런 기계들이 만들어지는데, 거기에 상당히 정교한 부품들이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이제 그게 어떻게 보면 그런 기구의 발전이 그 공작기계의 그 발전을 추동을 하고, 그 공작기계의 발전이 다시 그 공장에 쓰이는 여러 가지 부품들을 만들어내는 증기기관이라든지 이런 걸 추동을 하고, 그 증기기관이, 와트의 증기기관이 다시 공장의 동력으로 사용이 되기 시작하고요. 그런 공장에서 뭐 아까 말씀드린 그런 대규모 이제 기계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시 이제 또 대규모적으로 상품을 비롯해가지고 그런 것들이 만들어지고 하는 이런 과정을 생각을 해보면은, 고대 그리스의 헤론의 기관이 증기기관의 원조가 될 수는 없다 하는 거죠. 증기기관의 원조로 그 헤론의 그걸 꼽는 것은 여러 가지로 그 좀 뭐라 그럴까요, 아나크로니스틱하다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그 역사적으로 이렇게 어떤 하여튼 이렇게 좀 시기적으로 굉장히 그 오류를 범하는 그런 어떤 해석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고요. 이제 그런 점을 우리가 감안을 해서 예를 들어서 현대 기술의 기원이 뭐냐 뭐 이런 거를 따져봐야 되는데, 현대 기술이라 그러면 사실은 너무 크잖아요. 기술이라 그러면 너무 크고, 아까 제가 이제 처음에 말씀드렸을 때 그 테크놀로지란 말 자체가, 우리는
그 뭐 고대부터 지금까지 왜냐하면 테크네라는 말이 있으니까요. 고대 그리스어에 테크네 그리고 기술이란 말로 쓰였거든요. 그 말이 그러니까 고대부터 현대까지 테크놀로지란 말은 그냥 보편적으로 쓰였을 거다라고 하지만 사실은 아니라는 거죠. 테크놀로지란 말이 쓰이기 시작한 거는 19세기 중엽이고 그때는 기술이 상당히 발전해서 사회가 이미 기술 사회가 돼 있었고 또 기술이라는 게 더 중요하고 기술이라는 게 인간에게 미치는 힘이 느껴지기 시작을 하고 사람이 만들었지만은 그 기술을 사람이 완벽히 통제하는 것 같지는 못한 예, 그런 현상들을 사람이 감지하기 시작을 하면서 이 기술이라는 것들을 몽땅 이렇게 묶어서 또 상당히 추상적인 차원의 테크놀로지라는 것으로 이제 부르기 시작을 했다 하는 것들이 이제 산업혁명이 상당히 진행되고 난 뒤인 19세기 중반부터야 시작이 됐으니까 아마 뭐 이제 이상욱 교수 질문에서 제가 한 가지 대답을 하자면은 현대 기술의 기원은 그 기술이란 말 자체가 지금의 용법으로 사용되기 시작한 한 19세기 중반 정도를 생각해 볼 수가 있고요. 또 그때가 중요한 게 그 19세기 중반에 이제 전기 기술과 화학 기술을 중심으로 이제 과학과 기술이 본격적으로 결합을 하거든요. 과학의 내용이 이제 기술을 그 규정하기 시작을 하고 과학자가 화학 실험을 했던 화학자가 그 실험의 화학식을 가지고 새로운 예를 들어서 염료를 만들어내서 그걸로 사업을 해서 백만장자가 되기도 하고요. 그 수학 실험실에서 문제를 풀던 그 물리학자들이 전기공학자의 전기산업에 그 자문으로 뛰어들어가지고 그 엔지니어들이 풀지 못했던 그런 문제들을 풀므로써 명성을 얻기도 하고 하는 것들이 이제 고 무렵부터 나타나기 시작하는데 뭐 그래서 그 정도 시점을 생각해 볼 수 있지 않나. 예. 그러니까 그 현대 과학의 기원보다 현대 기술의 기원이 훨씬 복잡한 문제인 것 같고 일단 제가 보기에는 그 핵심이 기술이라고 우리가 지금 총칭하는 그런 데 익숙해져 있는 사회에 살고 있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굉장히 역사적으로 보면 독특한 것이고 과학과 기술 사회 관계는 기술이 그냥 응용과학이다. 물론 그런 측면이 굉장히 많이 있지만 단순히 그렇게 규정하기에는 굉장히 상호작용이 굉장히 활발했던 것으로 양쪽 발전 방향에 따라서 그 정도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청중분들 중에서 예, 그 저 마이크가 아마 갈 겁니다. 네, 말씀하십니다. 네, 한남대학교에 있는 고강국입니다. 지금 이제 과학과 기술의 기원 이렇게 들으면서 저는 산학협동 그걸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 교수하고 산업계하고 과학 쪽에서 협동하는 공동연구 이게 많이 예, 현재 행해지고 있는데 사실은 이제 과학의 기원은 이제 홍 교수님께서 로마 쪽 철학하고 좀 관련이 된다면은 아니 이제 그리스 또 기술은 이게 실용적인 면에서 로마 이제 실용주의 그 민족인 이렇게 되는데 사실 과학과 기술의 어떤 기원 아까 송호근 교수님이 또 질의도 하셨습니다만은 그걸 명확히 하거나 했을 때 그 기원도 또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고 과연 그러면 이 시점에서 과학과 기술이 지금 대부분 과학인 그러지 않고 과학기술인 그럽니다. 그럼 어느 정도 상당히 융합된 그런 적이 오는데 왜 과학기술인에서 어떤 그 지렛대의 역할을 한다고 그 융합의 효과가 상당히 크다고 이렇게 이 얘기를 하게 되는 건지 그러면은 과학과 기술의 그 사실은 그 배경에 있는 다이내믹 같은 그런 점은 어떤 점인 건지 어떻게 상호작용을 하는 건지 이렇게 했을 때 기원하고도 또 관련이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 조금 더 그 설명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도 하나 질문 드릴게요. 관련된 건데 아까부터 계속 궁금했었는데 왜 유독 그리스에서만 그런 인간이 태어났을까? 그러니까 뭐 탈레스, 아리스토텔, 플라톤 그렇잖아요. 중국에도 성현들 엄청나게 많았고 머리도 상당히 좋은데 그리스 사람이 중국 사람에 비해서 평균적으로 뭐 IQ가 더 좋으리라 보이 없잖아요. 다 비슷하다고 하면 왜 거기서만 실용과는 무관한 우물에 빠질 정도로 멍청하게 그것만 생각하고 있는 이런 사람이 태어났을까? 그걸 과학이라고 해야 되는가? 저는 이게 제가 자꾸 사회적인 설명을 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배경을 이루고 있는 무엇인가가 저는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여러 가지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런 사람만이 신화 속으로 들어갈 수 있다. 그리스 로마 신화의 그 유토피아 속으로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을지도 모르고요. 그냥 시나리오를 한번 써보는 겁니다. 아니면 신으로 다가갈 수 있는 가장 빠른 첩경이 멍청하게 생각하다가 우물에 빠지는 거다. 그럴 수도 있고 그게 과학의 결과다라고 이제 가정을 한다면 물론 많이 안 되겠지만 그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뭐 그 선생님 말씀하신 그 것까지 알지 못할 것 같고요. 제가 사실 최근에 봤던 그게 재밌는 뭐 논문이라 그럴까요? 혹은 뭐 수필이라 그럴까? 그 김용석 철학하시는 김용석 선생님께서 쓰신 재밌는 글을 본 적이 있어요. 근데 그 글은 그 탈레스가 빠지는 우물이 그게 우물이 아니라 일종의 그 관측소였을 거다. 그러니까 실제로 그 땅을 파서 그 안에서 일정한 각도에서 이렇게 별을 관측하는 게 그 관측할 수 있는 어떤 굉장히 좋은 방법인데 아마 이제 거기를 자꾸 밤마다 들어가는 거를 이렇게 보고 그 노예 소녀가 이제 뭐 이제 그 얘기한 게 이제 와전이 돼서 재밌게 변형됐을 거다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그 이 사람들의 특징은 예를 들어서 탈레스나 뭐 아낙시만데로스나 아낙시메네스도 그렇고 사실은 플라톤에 이르기까지 신이 세상에 꽉 차 있었어요. 신이 없었던 건 아니고요. 신이 꽉 차 있었는데 그 어떤 이유에선가 하여튼 자연적인 현상에서는 신이 거의 배제가 됩니다. 예. 그러니까 신이 존재하고 다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자연적인 현상들, 뭐 지진이 난다든지 혹은 뭐 어디 뭐 굉장히 큰 비가 왔다든지 기이한 어떤 자연 현상이 생겼다든지 하는 데서는 신이 없어요. 다 배제가 되고요. 그러니까 이제 아주 재밌는 것들이죠. 플라톤도 그 이제 과학을 신학이랑 이렇게 너무 붙여놨다 하는 거에서 그 비난을 받기도 했는데 그 후대 학자들에 의해서요. 그런데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플라톤의 설명을 보는 상당히 자연주의적인 설명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까 이제 선생님 하신 질문으로 돌아가면요. 그 과학기술이란 말이 사실은 재밌는 말 같아요. 과학기술이란 말. 저희는 지금 많이 쓰고 있는데요. 우리나라에서 과학기술이란 말 많이 쓰고 과학기술인, 뭐 과학기술자, 과학기술단체 총연합회 이런 말을 많이 쓰잖아요. 근데 제가 그 네이버에 그 뉴스 라이브러리라고 그 예전 이제 신문을 검색할 수 있는 그 서비스가 있습니다. 거기서 한번 그 키워드를 과학기술이라고 이렇게 땡땡 쳐가지고 딱 넣어서 검색을 해보고는 그렇게 많이 쓰였던 말이 아니에요. 옛날부터 많이 쓰였던 말이 아니라 이게 1960년대 정도부터 굉장히 급격하게 많이 사용이 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뭐 50년대 일제시대 뭐 이런 때 혹은 뭐 개화기 초기 이런 때부터 과학기술이란 말이 있었던 게 아니라 상당히 최근에 본격적으로 사용되기 시작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박정희 시대를 이렇게 거치면서 거의 뭐 만들어졌고 본격적으로 사용되기 시작한 말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요. 이게 그 동아시아 다른 나라 국가에서도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예, 중국이라든지 일본이라든지 이런 데서 뭐 말은 있는데요. 우리처럼 이렇게 많이 사용되지가 않아요. 제가 이제 동아시아 학자들한테 물어봐가지고 아는 얘기들이고요. 그러니까 한국에 굉장히 독특한 말이에요. 영어에서도 science and technology라 그러지 이게 막 붙여서 사용되진 않거든요. 아까 라투르가 사용한 테크노사이언스는 완전히 다른 의미에서의 테크노사이언스고요. 지금 우리가 과학기술이라고 부르는 것과는 철학적으로 굉장히 다른 의미인데 한국은 그러니까 이것도 사실 연구를 해보면 재밌는 주제가 될 것도 같아요. 그 과학기술, 과학기술자란 말이 이렇게 만들어지고 사용되고 보편화되고 하는 그런 과정. 그런 과정에서 아까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산학협동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강조가 나오는데 전 세계사적으로 봤을 때는 2차 세계대전이 그 분수령이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2차 세계대전 동안에 그 전쟁을 이기게 한 연합군으로 하여금 전쟁을 이기게 한 결정적인 이제 두 방의 무기가 그 원자폭탄과 레이더였는데요. 이 원자폭탄과 레이더 모두 다 공학자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물리학자가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을 해가지고 이제 만들어졌단 말이죠. 물론 엔지니어들의 도움이 많이 있었지만요. 많이 있었지만 핵심적인 역할을 했던 사람들은 물리학자들이었고 그리고 그 이후에도 봐도 뭐
그 레이저의 개발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트랜지스터의 개발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물리학 전공자들에 의해서 그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 이게 정말 굉장히 중요한 어떤 기술들이 과학을 지원했을 때 정말 그 이렇게 발전이 되는구나 하는 생각들. 그러니까 그러면 그 과학을 잘 모르거나 뭐 과학에 대해서 조금 떨어져 있는 엔지니어들, 공학자들 이런 사람들은 과학자들이랑 붙여놔야겠다. 과학자들이랑 공동 연구를 시켜야겠다. 그러면은 이들이 훨씬 더 중요한 일들을 이렇게 많이 할 수 있을 거다. 뭐 이런 생각들이 사실은 이제 산학협동이라든지 뭐 그런 프로그램으로 나온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저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그 과학과 기술은 이렇게 좀 더 내려가 보고는 좀 많이 다른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일단 그게 추구하는 가치라든지 이런 것도 굉장히 많이 다르고요. 그 사람들의 어떤 멘탈리티라 그럴까요? 과학자들은 아직도 그 실용적인 거를 좀 염두에 안 두고 이렇게 정말 호기심에서 어떤 현상을 규명하고 그 비밀을 밝혀내는 것까지가 목적인 경우가 많고요. 공학자들은 사실 거기서 끝나면은 이제 엔지니어링은 뭐 의미가 없잖아요. 어떻게 보면 거기서부터 시작을 해서 그걸 어떻게 이제 우리한테 유용한 걸로 이렇게 바꿀 것이냐 하는 이런 부분에 포커스가 많이 가 있고요. 그러니까 그런 다른 가치 체계 때문에 사실은 기계적으로 공학자와 과학자를 붙여놨을 때는 잘 이게 그 뭐라 그럴까요? 그 이렇게 생각했던 것만큼의 시너지 효과를 잘 못 걷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예. 홍 선생님 그 말씀에 덧붙여서 지금부터는 좀 떼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 공학은 공학대로 발전하고 과학은 과학에 공학에 종속되지 않은 채로 발전하고 그래서 또 합해서 또 더 새로운 것들을 만들고 저는 그런 것도 참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예전에 뭐 신문 칼럼에 그 과학부를 만들어야 된다라는 칼럼을 쓰기도 했거든요. 그러니까 과학기술부가 아니라 과학부를 만들고 기술은 그 산자부라든지 이런 쪽에서 띄워가고 그다음에 기업이 잘하는 것들은 정부에서 괜히 이렇게 뭐 밀어주거나 그럴 거 없고 오히려 뭐 순수과학이라든지 인문학이라든지 예술이라든지 이렇게 돈이 안 되고 그렇지만 중요한 이런 것들을 정부에서 집중적으로 지원을 해야 된다 뭐 이런 이제 주장을 하기도 했고요. 예, 선생님 아마 말씀하신 거랑 통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렇게 얘기하면 공대 교수들이 화내지 않을까요? 공대는 기술이고 그다음에 자연대는 과학이고 이렇게 얘기하면 공대 교수들이 뭐 완전히 분노에 차서 쳐들어올 것 같은데 그런 구분이 맞는지는 잘 모르겠네요. 맞습니까? 그런 구분이? 글쎄요. 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공대 선생님들을 요즘 만나보면은 공대 선생님들의 많은 선생님들이 우리가 하고 있는 건 되게 근본적인 연구다라는 말씀을 많이 하세요. 그러니까 진짜 뭐 산업체에서 바로 응용되는 이런 게 아니라 그 공학이라는 현상에 대한 어떤 굉장히 근본적인 연구들. 그러니까 그게 사실은 좀 뭐라 그럴까 이론적으로도 학문적으로도 그런 것들에 대한 분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학도 이제 점점 더 복잡해지고 깊게 들어가고 이러다 보니까 그게 뭐 진짜 그 공장에서 필요한 모를 연구하고 이러는 게 아니라 그 공학의 대상이 되는 인공물들이 새로운 문제들을 만들어낸다는 거죠. 새로운 문제들을 만들어내고 그 새로운 문제들을 풀려고 노력을 하고 이런 게 사실은 뭐 상당 부분이 그런 게 지금 공대에 계신 교수님들이 하는 일이에요. 그런 일을 하는데 이제 뭐 그게 뭐 바람직한 방향이냐 혹은 뭐 그렇게 계속 가야 되느냐 공학이라는 게. 이런 문제는 또 이제 다른 질문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예, 저 질문도 받겠습니다. 제가 그 눈이 좀 안 좋아서요. 손을 가득 크게 드려야 저기 계시네요. 예. 예, 강연 오늘 매우 잘 들었습니다. 예. 근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오늘 강연의 핵심이 그 본질과 질서라는 두 단어로 집약이 되는 게 아닌가라는 좀 생각이 들고요. 그 아까 홍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중간에 그 그리스 과학이라는 것이 처음에는 본질을 추구하다가 그것이 추후에 이제 질서를 이제 형성을 하는 그 흐름으로 나아갔다고 말씀을 하셔가지고 그런 생각이 좀 들었는데요. 거기에 따라서 좀 질문이 두 가지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과연 그 본질 안에 질서는 없느냐? 본질을 추구할 때도 분명히 그 내부적인 정합성이랄지 그런 질서를 분명히 추구했을 것인데 그 본질과 질서는
과연 구분될 수 있는 것이냐, 그러면 어떤 관계가 있는 것인가라는 그런 질문이 하나 들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는 과학이라는 걸 좀 본질에 좀 더 경도된 것으로, 그리고 기술이라는 것을 좀 질서에 좀 오리엔티된 그런 걸로 좀 간주를 해도 될지, 그런 좀 두 가지 좀 질문이 들었습니다. 예, 제가 그 뭐 본질이란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본 그 제가 이제 말씀드릴 때 그 본질이란 건 사실은 그 우주를 구성하는 근본 물질 근본이라는 거에 더 가깝거든요. 그러니까 이 삼라만상이 존재하는데 이게 지금 이대로만 존재하는 게 다가 아니라 이 바닥에는 뭔가 훨씬 더 근본적인 어떤 게 있다. 그걸로부터 얘네들이 다 이렇게 나온다 하는 것이고요. 그 얘기는 거꾸로 보면은 그 어떤 하나의 존재 혹은 몇 개의 존재로부터 이 다양한 것들이 나타나는 이 과정 자체가 어떤 의미로는 질서 잡힌 과정이라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 이제 그런 의미에서 뭐 선생님께서 질문하신 그 본질과 질서는 연결돼 있고요. 그 질서는 사실은 자연의 질서입니다. 자연의 질서이지 인공물의 질서 이런 건 아니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말씀을 안 드리고 넘어간 부분이 하나가 있는데, 그거는 그 고대 그리스인들에게 있어서 그 자연의 질서는 사실은 사회의 질서랑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에 있었어요. 그 이제 선생님 사회학 하셔서 아마 관심이 많으실지 모르고, 플라톤이 예를 들어서 왜 원운동을 한다고 생각을 했느냐, 왜 원을 그렇게 강조를 했느냐, 구를 강조를 했느냐 하면은 사람 머리 중에 가장 중요한 게 구잖아요. 이 머리, 뭐 아니, 사람 몸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머리인데, 이제 구의 형태랑 가까운 거죠. 똑같은 구는 아니더라도 구는 이제 이데아, 아이디어고 이거는 형상이기 때문에 이게 상당히 이제 거기 가까운 거예요. 그럼 머리가 뭐냐는 거예요. 머리가 머리가 뭐냐 그랬을 때 머리는 이성이에요. 이성. 플라톤이에요. 뭐 이성이에요. 그리고 이성을 발휘하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사회에 많지가 않아요. 이 사람들이 그 현자왕이라고, 필라스퍼 킹이라고 불리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아카데미가 뭐 하는 거냐, 그런 사람들 교육하는 데요. 기하학이 뭐 하는 거냐, 그런 사람들 교육하는 데 필요한 학문이에요. 실용적인 학문, 뭐 이렇게 뭐 비가 얼마나 오냐 뭐 이런 거 재가지고 곡식을 얼마나 더 잘 기르 이런 데 필요한 게 아니라 그 철학자들 교육하는 데 필요한 학문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자연의 질서와 그 원운동으로 그 우주가 도는 그 자연의 질서와 사회의 질서 이런 것들이 연결이 되어 있는 것들이고, 그래서 같이 있었던 거예요. 사실은 그 코스모스와 폴러틱스가 이들에게는 하나였고, 어떤 의미에서 이제 코스모 폴러틱스를 형성하고 있었던 그런 거였죠. 뭐 이제 그렇게 본다면 넓은 의미에, 좁은 의미에 우리가 엔지니어링으로서의 기술이 아니라 이 사회에 대한 통치라는 넓은 의미의 기술로 보는, 이제 말씀하신 대로 그 과학에 대한 어떤 근본이라든지 질서에 대한 추구와 이 사회의 질서에 대한 어떤 뭐 통치 이런 거랑이 밀접한 관계에 있었다라는 게 답입니다. 예, 제 예. 예, 그 지금 그 이걸 지금 이 강연과 토론을 온라인상에서 보고 있는 학생들이 던진 질문이 있는데, 이걸 간단하게 답변을 하고 그다음에 다시 또 나머지 한 10여 분 정도 시간 동안 질문을 받겠습니다. 하나는 좀 간단한 건데요. 비교적 그 베이컨이 만약에 그렇게 경험과, 그러니까 어떤 실험과학적인 전통들을 그 과학에 도입하는데 도움이 줬다면, 베이컨 이전에 아마 이제 중세과학 같은 걸 생각하는 건, 그때는 이제 실험을 전혀 안 했냐 하는 질문이 하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이제 과학기술과 관련해서 특히 현대적 맥락에서 정치 윤리적으로 굉장히 복잡한 문제들을 많이 양산하는데, 수용성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아마도 이제 그 과학기술이 먼저 앞서 나가고 그 다음에 사람들이 처음에는 낯설어 하지만 나중에 가서는 결국 익숙해지니까, 처음에는 문제로 인식하지만 나중에는 결국은 그냥 삶의 일부로 받아들이게 된다는 그런 식의 태도만 가지고 그런 윤리적 문제가 해결 가능할까, 뭐 이런 질문을 있습니다. 여기서 간단하게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베이컨 이전에도 있었죠. 당연히 있었고, 그 예를 들어서 우리가 중세만 보더라도 좀 중세의 그 스콜라 철학에 잘 맞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프란스 베이컨이랑 이름이 같은 로저 베이컨 같은 경우도 사실은 그 여러 가지 의미에서 실험적인 연구를 실제로 하기도 했던 사람이고요. 그 로버트 그로세테스테 같은 그런 중세학자도 그 실험을 하기도 했고, 실험적인 걸 강조하기도 했고요. 그래서 뭐 크롬비 같은 이제 과학사학자는
그 프란시스 베이컨이 아니라 중세에서 그로스테스에 같은 사람에게서 실험과학의 근원을 찾아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하기도 했는데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베이컨 자신은 실험가는 아니었잖아요. 그 과학자라고 보기보다는 그 사람은 법관이자 관료이자 정치인이었거든요. 지금 그래도 실험하다가 그 동작을 예, 나중에 이제 실험하다가 그 병에 걸려서 죽지만은 예, 뭐 그런 사람이었는데 그 베이컨이 중요한 이유는 그거를 굉장히 철학적으로 또 체계적으로 또 설득력 있게 그걸 합쳐서 제시를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실험이 왜 자연의 비밀을 밝힐 수 있냐. 자연을 파괴하는 게 아니라 자연을 파괴하고 망치는 게 아니라 어떻게 자연의 비밀을 드러낼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냐. 그리고 그걸 위해서 왜 협동연구가 필요한가. 그리고 그걸 위해서 왜 국가가 그걸 지원을 해야 되는가. 이런 것까지 그 어떻게 보면 근대 과학에서의 실험과학적인 그 프로그램에 필요한 그 전체적인 연결망들을 같이 한꺼번에 제시를 하고 또 그 당시 맥락에서 그 베이컨의 그 책을 읽고 감동을 받아서 베이컨의 후계자를 자처하면서 그런 프로그램들을 실현해 보려는 이제 후세 학자들이 생기기 시작을 하고요. 그들이 과학자 단체를 만들고 실제 이제 실험을 하고 자연을 변형시키고 조작을 가하고 막 비틀고 이러므로써 새로운 현상들을 자연에서 얻어내고 그게 이제 자연철학이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기 때문에 뭐 아까 말씀드린 그런 중세 학자들보다는 베이컨의 중요성이 제가 좀 부각시켜서 얘기했던 그런 부분이 있고요. 네, 두 번째 질문은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질문인데 뭐 오늘 제가 이렇게 충분히 답하기는 좀 힘들지만은 제 그냥 간단히 말씀드려서 개인적인 생각은 지금 한편으로 보는 사람들이 수능을 하고 그대로 과학기술을 따라가는 것 같지만 또 다른 한편에서 보는 그러니까 연구자라든지 뭐 국가나 기업이라든지 이런 입장에서 봤을 때는 사람들이 거부를 하면은 그 과학기술은 안 받아들여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거부를 하지 않게 이거를 잘 이렇게 전달을 할 건가 하는 게 사실은 그 과학기술을 발전시키는 사람들이 이렇게 상당히 신경 쓰고 이렇게 가지고 있는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한편으로 보는 우리가 그냥 따라가는 것 같지만 또 다른 이쪽에서 이렇게 보는 사람들이 거부를 하면 큰일 나는데 하는 생각을 한단 말이죠. 예, 그러니까 그런 점을 우리가 같이 고려를 해야 되고 두 번째 점은 그 과정에서 일반 시민들과 실제 연구자들 사이에 훨씬 더 긴밀한 대화와 상호 협력, 뭐 상호 협조 이런 문제를 같이 해결을 해야 된다는 어떤 인식, 신뢰, 평등한 레벨에서의 토론 뭐 이런 것들이 더 활성화돼야 된다 하는 뭐 그런 원칙론적인 얘기만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마지막 질문 받겠습니다. 제가 잘 안 보이는데? 아, 예. 아, 예. 저 개포동에서 온 이재윤이라고 합니다. 아, 선생님 강연 오늘 참 잘 들었고요. 제가 선생님 강연을 이해하기로 가장 큰 핵심은 현대 과학 기술의 기원은 뭐 기존 통념상 그 그리스에서 찾았지만 엄밀하게 말한다면 산업혁명, 과학혁명에서 그 기원을 찾을 수 있겠다. 그러면서 이제 같이 역사학계의 동향을 말씀하시는데 뭐 예를 든다면 뭐 얼마 전에 타계한 뭐 안드레 군토 프랑크라든지 뭐 캘리포니아 학파라든지 뭐 중국에서의 자본주의 논쟁이라든지 뭐 이런 등등의 논의를 통해서 봤을 때 저도 엄밀하게 말해서 18세기까지는 동양이 그러니까 중국을 포함한 동아시아가 서양의 그 생산력이라든지 뭐 사회 제도라든지 엄밀하게 봐서 뛰어넘었다 뭐 이런 이제 비유를 이제 들으셨단 말이죠. 그런데 그 현재 역사학계의 그 분위기를 놓고 보면 캘리포니아 학파라든지 아니면 중국이나 또 우리나라 뭐 김영수 선생님 뭐 그 자본주의 맹화론이라든지 이런 등등이 주류 학설로 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여러 가지 면에서 비판을 받고 있고 뭐 예를 든다면 뭐 아멸기 선생님이 말하는 식으로 뭐 부조적 수법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해갖고 요즘은 이제 그 뭐 사회경제 사는 사람들도 뭐 이미 줄어들었고 여하튼 그리고 또 캘리포니아 학파에서의 그 여러 가지 그 실험적인 주장도 신선하긴 하지만 사실적인 그러한 그 해명은 상당히 부족하다 이런 식으로 이제 되고 있어요. 적어도 제가 알기로는 상당히 이제 외롭된 질문이긴 한데 선생님 말씀하신 그 과학사에서의 그 새로운 그
의견이 현재 그 과학사에서 어느 정도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지 그거가 좀 개인적으로 상당히 궁금했습니다. 네. 그 제가 아까 이제 말씀드린 건 저는 이제 기술보다는 좀 과학에 초점을 맞춰가지고 오늘 강의를 드렸는데요. 그 과학사에서 사실은 과학혁명기에 그 어떤 사변적인 전통과 또 실질적인 전통 이런 것들이 결합을 해서 뭐 실험과학의 맹활을 가져왔다 하는 얘기는 뭐 일반적으로 이제 많이 과학사에서 많이 알려진 얘기이고요. 뭐 그런 의미에서 과학혁명을 현대과학의 기원으로 잡을 수 있다 하는 것도 예전부터 많이 논의가 그런 의미라기보다는 이제 과학혁명을 현대과학의 기원으로 잡을 수 있다는 건 많이 논의가 됐는데 사실은 최근에 이제 과학사학계에서 등장하고 있는 새로운 논의는 아까 선생님이 잠깐 말씀하셨듯이 과학혁명보다 산업혁명에 조금 주목을 하는 논의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산업혁명이 이제 기술의 발전을 가져오고 뭐 생산력의 비약적인 발전을 가져왔다 하는 것은 뻔한 얘기인데 그게 아니라 그 시기에 사실은 과학도 굉장히 큰 변화를 겪었다 하는 주장입니다. 그러니까 19세기 초반에 그리고 그 변화가 17세기 과학혁명보다 더 근본적이었다 하는 주장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현대과학의 기원은 16, 17세기 코페르니쿠스부터 뉴턴까지 이어지는 과학혁명이 아니라 19세기에 한 50년 정도에서 잡아야 된다 하는 이제 주장들이 있고 뭐 그 주장을 둘러싼 논쟁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주장의 핵심은 19세기 이전은 자연철학이었다라는 거예요. 19세기 이전에 우리가 과학이라고 부르는 것들은 대부분 자연철학이었고 자연철학은 어떤 종교적인 의미, 그러니까 신을 찬미하는 자연의 법칙을 밝혀서 신을 찬미하는 그런 행위가 근본이었는데 우리가 지금 과학하는 거랑은 굉장히 다르다 하는 거죠. 우리가 지금 과학하는 거는 오히려 19세기 이후에 발전된 그런 양상의 행위들과 훨씬 더 유사하다. 그러니까 그리고 또 사회 자체도 그때 훨씬 더 많이 바뀌었고 그래서 뭐 그거를 기원으로 잡아야 된다 하는 논의들이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기원에 대한 얘기를 하다 보면 이렇게 굉장히 그 논쟁할 거리도 많고 그다음에 생각해 볼 거리도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홍석욱 선생님의 좋은 발표와 두 분 토론하신 선생님의 그 좋은 질문 그리고 참가하신 여러분들께서 던진 날카로운 질문이 우리 논의를 훨씬 풍성하게 한 것 같습니다. 시간 관계상 여기서 마치지만 이제 이후에도 홍석욱 선생님은 남으셔가지고 그 사인도 하시고 질문도 대답하실 테니까 그 이후에도 계속 논의가 이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두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에서 되게 기억에 남았던 건 네안데르탈인이 기술이랑 자연이랑 그 분야들을 융합하지 못해서 이제 퇴화했다는 그런 가설들. 일단은 제가 생명과학을 좋아하는데 다른 분야에도 좀 지식을 넓혀보고 싶어서 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전 강의들이 너무너무 재미있었어요. 이 강연의 주제는 과학과 기술의 기원, 즉 보다 인문학적인 지식을 많이 배울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그 인문학적이고 또 여기 기술적인 부분을 좀 더 융합적으로 배우면 좀 더 다양한 사고를 하고 폭넓게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고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강연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전부는 아니더라도 그 다음 주 강연이죠. 그 한국 과학기술의 기원이 또 있더라고요. 제가 역시 과학기술 쪽이 좀 관심이 많다 보니까 아무래도 거기 그쪽 강연은 한번 참여해봐도 괜찮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일단 토크 콘서트나 이런 관련된 강의에 관심이 있어서 또 관련된 정보들이 있는 카페에서 보고 지원을 하게 됐고요. 인상적이었던 거는 이제 과학을 역사적으로 풀이해서 과학사적으로 강의를 해주셨던 점이 인상적이었고 그리고 과학 기술이라는 표현을 일상생활에서 많이 쓰고 있는데 이게 그렇게 오래된 단어가 아니라는 점을 짚어주셔서 그게 좀 참신했던 것 같습니다. 기대되는 강연이 최재천 원장님 강연이 좀 많이 기대가 되고요. 그래서 가능하면 신청해서 들어보고 싶고 그리고 앞으로 그 역사, 문화랑 이제 암의 기원 이 강의도 이제 예정되어 있던데 가능하면 다 들어보고 싶습니다.